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식량이나 돈이나 여분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그들에게 대한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었다. 반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이것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옛 예언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내가 분명히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 마을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떠난 것을 알고 뒤따라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 숙소도 찾고 음식도 사 먹게 하십시오. 여기는 벌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자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뿐인데 먹을 것을 사오지 않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라 말씀입니까 하였다. 모인 군중은 남자만 약 5천 명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약 50명씩 떼지 않게 하시자 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 사람들이 모두 앉았다.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들이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광줄이나 거뒀다.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시키고 이어서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아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을 올라가셨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의 옷이 희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하였다. 그때 졸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떠나려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조차 몰랐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에 휩싸여 무서워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이 그친 후에는 예수님 한 번밖에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때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제자들과 엮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연이어서 표현되어지는 본문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자들은 제자들만의 생각과 계획을 하는데 예수님은 주권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72명의 제자를 뽑아서 짝지어 보냈을 때도 다 환영받을 거야. 너희들의 마음에 들 거야라고 안 하세요.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의 마음에 들고 제자들의 계획과 제자들의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 가는 거니까요.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뭐 5천 명을 먹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는 5천 명을 먹일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신 것과 함께 할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걸로는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뭐 뭐죠? 변화산에서의 이야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의 이야기 모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권자됨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 우리 계속 있읍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에도 엘리야와 모세 양쪽에 있었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해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준으로 뭔가 일어나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삶은 의미가 없고 힘들어지고요. 또 그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주권자인 거죠. 근데 제자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됨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신뢰하는 삶이에요.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우리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주권자 되시니까요.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여기에 천막 셋을 서서 주님과 함께 다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다른 산에서 갈보리라고 불리는 다른 산에서 예수님은 그 산을 가야 했죠. 그리고 양쪽에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라 강도들과 같이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요. 베드로는 자신이 뭔 얘기하는지 몰랐지만 다른 산에서 그가 생각한 게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끝까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끝까지 온전하게 완수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때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는 삶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그럴싸하고,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온전해 보이는 것. 그것을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삶 속에 끝까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주권자로 나의 주권자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누려지고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계획들이 있으실 수 있고 바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사십시오. 대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건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 되고 있으시다는 것만은, 그리고 그 주권자 되심을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만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나를 따르기를 원하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너가 주권자 되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나를 따르는 삶, 내가 주권자 되는 삶으로 와라고 하시거든요. 그 삶을 오늘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가 보아서 그럴듯하고, 내가 보아서 괜찮아 보이고, 내가 보아서 좋은 것들 위해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나를 진짜 따르기를 원하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상황에서는 나의 원함과 나의 기준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만 나옵니다. 그거 저희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다른 걸다 놓쳐도 예수님의 주권자 되신 만큼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